일본 기자 클럽 회견에서 우리나라도 좋은 일본 문화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점진적인 일본 문화 개방을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이사장은 정계 복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은퇴 당시의 심경에 변화가 없고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대중 이사장은 무라야마 총리를 예방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일 교류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경재 공보처 차관이 민자당 인천광역시 강화지